안녕하십니까. 오토캐드 2022 2D 제대로 활용하기 이도윤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D 기초를 이제 명령어 중심으로 해서 배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D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 자, 여러 가지 도면들을 자, 기초 도면들을 차례차례 그렸어요. 그죠? 자, 이제 이 2D 제대로 활용하기에서는 이 2D 기초에서 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 자,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자, 좀더 디테일하게, 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짜, 예,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도면을 드로잉하는, 자,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이제 레이어. 자, 우리 2D 기초에서도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자, 마지막 시간에 좀 빠르게, 자, 많은 걸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익혀볼 것 같으면은요. 자, 우리 도면층 설정하는 명령이 LA, 자, 레이어였죠. 자, 도면층이라는 건, 자, 영어로 레이어고, 자, 투명한 종이를 뜻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선 종류 나올 때, 자, LTS란 명령도 같이 했었는데요. 자, CAD에서요. 자, Z 엔터, 자, A 엔터 먼저 해 놓고. 자, 레이어를 설정을 하려면, 자, LA 명령 들어가셔야 되죠. 자, 이렇게 레이어 설정. 자, 대화상자 와서요. 자, 새 레이어를 만들 때, 자, 요새 도면층 버튼. 자, 얘를 누른다고 했어요. 그죠? 단축키나 Alt, N이네요. 자, 암튼,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여기 이름을 바로 정해줘도 되고, 자, 아니면 계속해서, 자, 다른 도면층들을, 자, 클릭을 해서, 자, 연속해서 계속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이름을,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자, 중심선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엔터를 했고, 자, 위에 거 선택해서 F2번 해서요. 자, 얘는, 자, 가상선이라고, 자, 이름을 줬어요. 자, 엔터 했고요. 자, 요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해도, 자, 새로운 레이어가 밑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그래서 새로 생성된 레이어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예, 하늘색이라고 이름을 그냥 줬어요. 자, 엔터를 했고요. 자, 만약에 얘를 이제 색상을, 자,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자, 4번, 자, 이렇게 하늘색 색상을 줬어요. 자, 그리고 선 종류, 자, continuous 클릭해서, 자, 로드 버튼 눌러가지고, 자, 요런에, 자, 난 컨트롤 누르고, 자, 요런 애. 자, 컨트롤 누르고, 자, 가스라인. 계속해서 히든. 계속해서, 자, 팬텀. 자, 그리고 지그재그라는 애까지. 자,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선택을 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창에, 자, 이렇게 선택한 이선 종류들이, 자, 로드가 됐고요. 자, 우리, 뭐, 짐차에 뭔가 물건을 실는 걸 갖다 로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 짐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애들을, 자, 이렇게 로드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늘색이라는 애를, 자, 배팅이라는 선 종류를 선택을 해서, 자,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선 가중치. 자, 선 가중치도, 자, 얘는, 자, 0.7이라고, 자, 이렇게 선 가중치, 선 굵기죠? 선 가중치가. 자, 이렇게 해줬어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 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엔터를 하면, 자, 새로운 레이어가 밑으로 생기는데, 자, 지금 준 색상, 자, 선 종류, 자, 선 가중치, 선 굵기까지, 자, 이렇게 똑같이 예, 설정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얘를, 자, 얘는 이름을, 자, 윤곽선이라고, 자, 이름을 줬어요. 자, 선 종류는요? 자, 다시 클릭을 해서, 자, continuous. 자, continuous가 실선이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에 이렇게 설정 안한 애들, 자, 이름만 바꾼 애들, 자, 이런 애들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를 하면, 자, 그대로 흰색의 continuous에 선 굵기 안 들어간 애가,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자, 숨은 선. 자, 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가상선의 색상은, 자, 6번. 자, 선홍색을 줬고요. 자, continuous 클릭해서, 자, 선 종류는, 자, 팬텀이라고 줬어요. 자, 숨은 선은, 자, 색상을, 자, 노란색 2번으로 해서요. 자, 선 종류를, 자, 히든이라고, 자, 이렇게 줬어요. 자, 선 가중치는, 자, 숨은 선은 0.35라고 줬고요. 자, 가상선은, 자, 0.18이라고 줬어요. 자, 0.18도 가는 선이죠. 자, 중심선도, 자, 0.25라고 줬어요. 자, 0.25는, 자, 마찬가지 가는 선이에요. 자, 중심선에 해당하는 애는, 자, 색상을 1번, 빨간색을 줬고요. 자, continuous 클릭해서, 자, 선 종류를, 자, 센터를 선택을 했죠. 자, 그리고 다시 0번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엔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레이어가 또 만들어졌죠. 자, 얘는, 자, 가스라인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자, 색상은요? 자, 색상은, 자, 요런 다른 색깔, 자, 주황색, 뭐 이런 거 한번 줘봤어요. 자, 그리고 선 종류, 자, 가스라인이요. 자, 선 가중치는, 자, 0.25 가는 선으로 줬어요. 자,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자, 레이어 만들 때, 자, 요 버튼 눌러서, 예, 만든 거죠? 자, 근데 이제 요 상태, 자, 0번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 제가 얘요. 자, 얘는 두 번째 버튼, 얘는 뭐라고 나와요? 자, 새 도면층 VP가 모든 뷰포트에서 동결됨이라고 나오죠? 자, 새 도면층을 작성하고 기존의 모든 배치 뷰포트에서 동결합니다. 이 버튼은 모형 탭 또는 배치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얘를 눌러서 이렇게 도면층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자, 동결된, 자, 레이어인데요. 자, 동결됐다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 새 VP 동결이라는 데 보면은, 자, 지금까지 만들었던 다른 레이어들은 전부 이렇게, 자, 태양 모양이 이 아이콘 옆에 살짝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제가 확대를 했어요. 자, 얘는 이렇게 눈 결정체 모양이 붙어 있죠. 자, 다른 애들은 이렇게 태양 모양, 햇볕 모양이 붙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여기 그려지는 선이 제대로 안 보이거나, 예, 인쇄가 안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결된 도면층, 자, 얘 색상, 자, 그냥 흰색으로 해서요, 실선으로 해서요. 자, 선 굵기, 자, 0.18로 했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닫고 나와서요. 자, 한번 선도를 그려보죠. 자, 0번에서는 당연히, 자, 라인 명령 내려서요. 자, 선을 그리면, 자,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자, 여기 클릭해서 이제 가상선 선택하고, 자, 라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2점 세선으로, 자, 선이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가스라인 선택해서요. 자, 라인에서, 자, 이렇게 선 그렸어요. 자, 가스 모양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동결된 도면층이라는 애를 선택을 해서요. 자, 라인을 또 했어요. 자, 일단 정상적으로 그려지기는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문선에서요. 자, 또 라인에서요. 자, 이거는 은선. 자, 파선이라고 그랬죠. 자, 계속해서, 자, 윤곽선 선택해서요. 자, 라인에서요. 자, 선 그렸어요. 자, 계속 중심선이라네. 레이어 선택해서요. 자, 라인에서요. 자, 선 그렸어요. 1.3선으로 그려졌죠. 자, 하늘색 레이어 선택해서요. 자, 라인에서요. 자, 이게 배팅선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각 레이어별로 선들을 다 그렸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나중에 배치라는 부분을 예, 익히게 되면은 그 배치라는 부분에서 얘가 안 보이게 돼요. 자, 만약에 레이어에서요. 저기 플롯이라는 부분 있죠. 자, 여기를, 자, 여기, 이 프린터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 가스라인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빨갛게 나오죠?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자, 플롯을 해보면요. 자, 플롯도, 자, 여기 보면 이전 플롯이 있어요. 자, 이전 플롯을 클릭을 해보면, 자, 바로 전에, 예, 출력했던 상태대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윈도우에서 자, 다시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영역을 선택을 자,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자, 여기 뭐좀 빠진 것 같죠? 자, 여기서 자, 뭐예요? 여기 좀 가스라인 하고요. 자, 여기 중심선 하고요. 자, 얘네가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해보면 자, 안 나오죠. 여기 가스라인이 있어야 되고, 여기 중심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선들이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자, 레이어 설정 창에서, 자, 이쪽, 자, 이 부분들은, 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자, 건들지를 마세요. 자, 그래, 인쇄가 정상적으로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동결된 도면층도 동결 안된 상태로 나와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자, 그래서 레이어에 대해서,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위에, 저기 뭐, 이름이 있고요. 자, 여기는 상태죠. 자, 현재 레이어, 바깥에가 하늘색 레이어 되어 있는데, 자, 선택한 상태에서 예 클릭하면, 자, 그러면, 자, 현재 레이어가 바깥에가 예로 바뀐다고 했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자, 요런 애들을 선택을 해서, 지우는 거 있죠. 자, 이 버튼, 도면층 삭제 버튼을 딱 눌렀는데, 자, 삭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오죠. 자,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자, 0번 레이어. 자, 0번 레이어는 삭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현재 도면층.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문선 레이어는, 예, 삭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객체가 포함된 도면층.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수문, 이 중심선 레이어 선택해서 지금 지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중심선이 레이어가 여기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레이어는 삭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외부 참조에 종속된 도면층. 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레이어를, 자, 삭제되게 하려면, 자, 여기 중심선에 해당하는 레이어, 자, 선택을 했고요. 자, 딜리트해서 얘를. 자, 그리고 다시 레이어 가세요. 자, 얘를 다시 선택해서, 자, 얘 클릭하면, 자, 이제는 그냥 지워지죠, 그죠? 자, 그래서 객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자, 그다음 자, 현재 레이어 수문선 레이어인데 자, 선택한 상태에서 예 클릭하면 자, 요 상태가 이제 현재 레이어가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 상태 부분에 앞에 요 조그만 아이콘 자, 여기를 자, 윤곽선 앞에 얘를 더블 클릭해도 자, 이렇게 체크 표시가 요 앞으로 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자, 여기서 이제 전구 모양이 있고, 여기 태양 모양이 있고, 자물쇠 모양이 있죠.
자, 전구 모양을 클릭을 하면 해당 레이어의 선이 자, 이렇게 숨겨져요. 그리고 전구가 이렇게 꺼져 있죠. 그죠? 자, 클릭하면 꺼져요. 그죠? 자, 다시 보이게 하려면 자,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있는 태양 모양 있죠? 자, 태양 모양 얘도 자, 딱 클릭하면 눈송이 모양으로 바뀌는데 자, 동작은 일단 전구랑 똑같이 자, 이렇게 숨겨져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애를 동결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클릭하면 자, 다시 보여지게 되고요. 자, 계속해서 여기 자물쇠 있죠? 자, 자물쇠 클릭했어요. 자, 자물쇠를 자,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자, 잠긴 거예요. 그죠? 자, 동결된 도면층이랑 가상선이랑 얘네 두 개가 잠겼는데 자,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뭔가 조금 연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자, 잠그지 않은 애들은 선택하면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자, 잠근 애들은 포인트가 안 나타나죠? 자, 이 잠그지 않은 애들은 자, 이렇게 편집이 돼요. 자, 브레이크 하면 이렇게 끊기죠? 자, 선택해서 줄이면 줄어들죠? 자, 근데 이 잠겨 있는 애들은 자, 편집이 안 돼요. 자, 요게 차이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 레이어 설정 창에서, 자, 여기서 바로, 예, 이렇게, 예, 숨길 수도 있고요. 전구 클릭해서 숨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숨겨졌죠, 그죠? 자, 또, 동결도 마찬가지. 자, 동결도,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동결시킬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레이어 설정 창에서도 가능하고 자 위에 여기 도면층 탭에서 자이 부분에서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자 확인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자 지금 라인 타입이 선 종류죠. 자 레이어에서 자선 종류 자 여기가 영어로 표현될 때 라인 타입이에요. 자 그다음 라인 웨이트가 선 가중치 자선 굵기인데 자, 지금 여기, 자, 요 모양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 굵기가 나타나요. 자, 얘가 간혹, 자, 밑에 이 아이콘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일 오른쪽에 사용자화 버튼 눌렀을 때, 여기 선 가중치, 여기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얘 클릭하면 사라졌죠? 자, 다시 클릭해야 여기 나타나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밑에 거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자, 안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레이어에 대해서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자,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예제 자, 그냥 이대로 끝내기 심심하잖아요, 그죠? 자, 레이어를 작업을 자, 하면서 요 도면 새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새로 만들기 ACADISO 자, 이렇게 열어서요. 자, 얘는, 자, 요대로 Z 엔터, A 엔터 한번 하고요. 자, 레이어를. 자, 만드는데, 자,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레이어가, 자, 새로 만들기 해서, 자, 외형선이 필요하고요. 자, 외형선이 물체의 그 형상을 나타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선. 자, 얘가 외형선이에요. 자, 계속해서, 자, 엔터해서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 이제 치수선도 필요하겠죠. 자, 또 엔터해서요. 자, 여기 문자가 있네요, 또. 그래서 문자 레이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수문선 레이어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 해층선 레이어도 필요하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자, 사용되지 않는, 자, 뭐, 가상선 레이어, 뭐,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사용하지 않는 애는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도면 그리다가 중간에 필요하면 또 만들어도 돼요. 자, 그래서 외형선 레이어, 자, 색상, 자, 3번 초록색 했고요.
자, 최수선 레이어는 1번 했고요. 자, 문자 레이어는 2번 노란색 했고요. 자, 수문선 레이어도 2번 노란색 했고요. 자, 해층선 레이어는 그냥 흰색 놔뒀어요. 자, 그리고 수문선 레이어에 자, 컨티뉴어스 클릭해서 자, 로드해서요. 자, 센터하고요. 자, 히든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중심선 레이어를 안 만들었네요. 자, 아무튼 자, 로드를 이렇게 해서 자, 수문선은 히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0번 선택한 상태로 자, 레이어 하나 더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중심선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자, 선 종류. 자, 중심선 레이어는 그냥 흰색하죠. 자, 컨티뉴어스 클릭해서 센터 선택하고 확인했고요. 자, 이제 자, 지금 제가 가나다 순서 상관없이 막 만들었는데 자, 가나다 순서 하고 싶으면 여기 이름 부분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 가중치가 선 굵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문자 자, 문자 레이어는 자, 0.35 중간 굵기로 했고요. 자, 수문선도 자, 0.35 중간 굵기로 했고요. 자, 외형선은 자, 굵은 선 0.5로 했어요. 자, 중심선은 자, 0.25 가는 선으로 했고요. 자, 치수선도 0.25 가는 선 했어요. 자, 치수선도 자, 얘는 0.18 할까요? 자, 뭐 근데 가는 선할 때는 자, 0.25랑 0.18을 사실 혼용해서 사용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자, 다시 0.25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외형선을 현재 레이어로 해놓고, 자, 이대로 나가서 이제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요. 자, 여기는 보면은, 자, 이 부분이 끊겨 있어요. 그죠? 자, 전체가 1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전체를 170으로 그릴 필요가 없고요. 자, 라인에서요. 자, 한 군데 클릭하고 자, 선 길이를 자, 한130 자, 이 정도 했어요. 자, 선 길이 그냥 130 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제일 큰게 자, 여긴데. 자, 여기 지름이 70이래죠. 자, 그래서 오프셋 자, 70의 절반 35. 자, 위아래 했고요. 자, 라인에서 세로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자, 여기 제일 끝에가 여긴데 자,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5죠. 그래서 무브 해가지고요. 자, 얘를 자, 25만큼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오프셋 25 해서 자, 이제 양쪽 트림하면 자, 제일 자, 지름 큰 데가 이렇게 그려졌죠. 자, 계속해서 자, 오프셋 25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프셋 자, 17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치수 보고 그릴 수 있는 데는 자, 억지로 산수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틀려요. 그냥 나와 있는 치수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51이죠? 자, 그리고 오프셋 절반, 자, 25 해서 양쪽 오프셋 하고요. 자, 트림을 해서, 자, 이렇게 지워서 모양을 만들고, 자, 여기 15래요, 그죠? 자, 그래서 오프셋, 자, 15. 자, 위로 가세요. 자, 여기는 지름이 16이래니까, 자, 오프셋 8 해가지고, 자, 양쪽, 자, 오프셋을 하고요. 자, 트림에서 얘네 기준으로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도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 오프셋 자, 40의 절반 20 자, 위아래 했고요. 자, 이렇게 트림을 했고 자, 오프셋 자, 100 자, 100인데 100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냥 라인에서 여기서, 자, 이렇게 선 그리고, 자, 오프셋, 얘가 왼쪽으로 20이요. 자, 그리고 여기 트림하면 되고요. 자, 오프셋, 자, 14, 자, 28의 절반 14 해서, 자, 트림을,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제 이 가운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라인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40인데요. 자, 절반이 20이죠. 그럼 얘 반지름은 10이에요, 그죠? 근데 10보다 조금 더 크게 해요. 그래야 이렇게 나오지. 10으로 하면 완전 반원이 돼 버려요. 자, 그래서 자, 호로 할 거예요. 자, 호로 자, 시작 끝점 반지름으로 해서 자, 시작점 여기, 자, 끝점 여기. 자, 반지름 자, 10보다 크게 자, 한12 정도. 자,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좋아요.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카피를 해서 자, 밑으로 카피 한번 하고요. 자, 미러 해서 자, 이렇게 미러 한번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카피를 해서 자, 얘네를 자, 클릭하고 직격해져 있는 상태로 자, 오른쪽으로 그냥 적당히요. 자, 뭐 숫자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미러 해서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밀어죠. 자, 그리고 이선 필요 없고요. 자, 트림에서 자, 요 사이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 여기 또 트림을 하고 자, 이제 이선과 이선이 자, 중심선이죠. 자, 이렇게 자, 요 중심선 1점 세선, 2점 세선 이런 애들의 요 촘촘하거나 자, 듬성듬성한 요 간격. 자, 요거 조절해 주는 게 LTS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 1대 있는데 자, 이거를 자, 0.3 정도 하면 자, 좀 촘촘해졌죠. 자, 그리고 중심선은 자, LEN에서 D 해서 자, 한5 정도 할까요? 자,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자, 이렇게 빼주시라고 했죠. 외형선보다 밖으로 나가게. 자, 계속해서 필렛 해가지고요. 자, 자르기는 자르지 않게 하고, 자, R 값을 4로 해서 다중으로 했고요. 자, 여기가 4죠. 자, 여기도 4죠. 자, 한번 더. 자, 여기도 4네요. 자, 계속해서 필렛, 자, R 값, 자, 이번에 1로 해서 다중으로 해서요. 자, 여기가 1이고요. 자, 트림에서 엔터 두 번. 자, 이렇게, 자, 필렛한 곳, 전부 다, 자, 트림으로 해서 요 가로선들. 자, 이렇게 제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가 해치죠. 자, 해치에서 설정 가서 자, 안시 탭의 대각선. 자, 현재 축척 1인데요. 자, 추가점 선택해서 클릭하고 클릭했는데 자, 이 주어진 도면과 비교해 볼때 너무 듬성듬성하죠. 그래서 설정 다시 가서요. 자, 축척 1대 있는 걸 자, 0.7 정도 바꿨어요. 자, 그리고 미리 보기. 그러면 좀 촘촘해졌어요.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엔터 두번 했고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자, 레이어를 다른 걸로 선택을 해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자, 이동하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자, 여기 이제 좌측 면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제 자, 라인에서 여기 중심선에서 직격해져 있는 상태로, 자, 왼쪽으로 그냥 선 길게 하나 그려요. 자, 그리고 위아래, 자, 이렇게 선 길게 하나 그리고요. 자, 제일 지름 큰데, 자, 여기서 직교로 와서, 자, 여기서 서클을,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선은 이제 지우고, 자, 원 기준으로 요 선들 다 트림하고, 자, 요, 직선들은 중심선이죠. 자, 바로 바꾸고요. 자, LEN 해서 D 해서 자, 사방으로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해놨고요. 자, 계속해서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와서요. 자, 서클에서
자, 이렇게 원 그리고요. 얘 지우고. 자, 계속해서 여기서도 선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서 집게로 와서, 자, 여기 서클, 자, 이렇게죠. 자, 트림에서 원 기준으로. 자, 이렇게 트림하고 이 선은 지우고, 자, 요 가로선도 중심선이죠. 자, 그래서 MA라는 명령, 매치 프로퍼티 해가지고, 자, 이렇게 형식을 일치를 시켜줬고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옮겨가는 거죠. 자, 그리고 LEN 중분해서 얘도 양쪽. 자, 이렇게 늘렸는데, 자, 왼쪽에서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왼쪽에서 봤을 때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여기서 선을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클을 이렇게 한번 더 하는데, 자, 안 보이니까 얘가, 자, 레이어가 숨은 선이에요. 자, 계속해서 라인에서, 자, 여기서도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와서, 자, 서클에서,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숨은 선이에요. 자,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은, 자, 이렇게 레이어 숨은 선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수를 기입해야 되는데, 자, 치수는 이제 다음 회차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치수 다음 회차에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